아니 철아 일로와 쿵쿵 떨려 중간중간 이제 단풍이 아 그걸 공부지 마세요 이 썩을 것들아 진짜 멋이 싹 사라졌네요 올라가지 마요 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오늘 그 단풍 산행으로 이제 운악산 왔습니다. 지금 이 주차장에는 지금 단풍 축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펜스가 막 쳐 있고 하여튼 와 이 뒤에 단풍 올해 들어서 제일 이쁜 단풍을 주차장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상 방향 쪽에는 다 이제 좀 날씨가 지나서 좀 그 단풍이 없고 색감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오늘 뭐 운악산은 제가 몇 번 이제 남기기도 영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제 그 이 지금 오른쪽에 저 보이는 능선이 저 능선이 이제 청룡 능선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이는 능선이 이제 백호 능선이거든요. 근데 그 대부분 산행하시는 분들은 이 청룡 능선 쪽으로 올라가서 중간에 내려오시거나 백호 능선으로 내려오시는데 오늘 저희는 백호 능선으로 올라가서 청룡 능선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. 여튼 뭐 단풍은 못 봤지만 어쨌든 주차장에서라도 진짜 색감 이쁜 단풍을 보네요. 아니 철아 일로 와. 또 철이 또 어려워서 도망가네. 자 출발 한번 해주죠. 운악산으로 출발. 반갑습니다. 오늘 운악산 리딩을 하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감기보험사로 그냥 중간에서 열심히 따라갈. 지금 저희 입구에서 이 백호 능선 따르고 쭉 올라가서 정상 찍고 그 다음에 청룡 능선으로 해서 내려오겠습니다. 이 이정목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청룡능선 올라가는 코스고요. 계곡에서 사진 남겨주고 이제 능선으로 오릅니다. 시기가 좀 늦어서 야, 이 계곡에 원래 단풍나무가 많은데 단풍이 다 떨어졌습니다. 괜찮아, 비니? 소리 안 들려요? 쿵쿵 떨려? 자, 운악산 특징이 등산로의 특징이 초반에 이제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. 청룡능선으로 올라가든 백호능선으로 올라가든 와서 500m 나와서 500m 불수만 내려왔을 때 5시? 중간중간 이제 단풍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디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. 백호 능선에서 처음 나오는 앞는 구간입니다. 뭐 청룡 능선 쪽이 앞는 구간이 훨씬 많고요. 앞능 올라와서 이제 조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좋아. 그 이후로 이제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. 올 봄에 왔을 때는 이 로프가 없었는데 또 로프하고 위에 데크까지 설치를 해놨네. 로프 이게 올해 봄에는 없었어. 그래서 어제 내가 저녁에 와서 설치해놨어. 조망 또 끝내줍니다. 여기네. 출렁다리가 요 밑에 생긴 거네요. 와, 기네 꽤. 괜찮다. 그리고 이제 청룡능선. 첫 번째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여기 데크되어 있네. 여기서 백패킹 해도 되겠다. 기암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.
야, 이게 딱 수묵하죠? 이런 느낌이. 이번 주에만 왔어도, 야, 이 단풍을 제대로 다 보고 갈 수 있었을 건데. 완전 아쉽네. 이 두 번째 봉우리를 올라갑니다. 올 봄에는 진짜 이런 어떤 그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는데, 어, 잘 정비를 해놨네요. 산타님! 산타님 오늘 코스 오세요. 어? 바로 가리는. 예! 철아, 네. 오늘 컨디션 어때? 왜 그러는 거야? 전참고로 코로나예요. 아, 마당바위 도착했습니다. 마당바위에서 식사하고 내려가야죠. 아, 오늘 좀 시야가 불편해. 여러모로 조금 아쉽네요. 아, 시원하다. 어쨌든 여기서 보는 조망입니다. 아, 굴 역시 멋있어. 아, 좋아 좋아. 어, 점심 식사하고 앞쪽에 보이는 이 능선 타고 정상까지 갑니다. 와, 여기도 계단길 되게 잘 해놨네요. 아, 완만한 길과 가파른 길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다,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. 아, 저희가 올라온 봉우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, 아, 가파르게 오르는 마지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고요. 이 구간 이후로는 크게 뭐 어려운 구간 진짜 없습니다. 진짜 여기 운악산 코스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줄까요? 네, 내려가봐. 이때는 거. 네? 아야, 있어 보이지. 내려가면 예술이야. 네? 수 아니 내려가면 예술이야. 이게 난 이렇게 막 계단도 칼바이 능선에 들어서면 보이는 뷰입니다. 이야, 이거죠, 이거죠. 이야, 굿.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반대편 뷰. 아, 고인돌바위 도착. 여기 진짜 조망이 이쁩니다. 여기, 아, 그다지. 아, 이거 어떻게. 공부 좀 하세요. 어, 갈림길 그 현등산 쪽에 왔는데, 야, 여기는 그래도 단풍이 좀 남아있네. 여튼, 이제 마지막 계단길을 올라갑니다. 자, 남금바위 도착. 아, 남금바위 올 초에도 남겼지만, 요 앞쪽에 있습니다. 여기 남금바위. 그냥 갖다 붙인 거죠. 아, 다섯 번째 봉우리 정상. 이제 다 왔네요. 정상성 밑에 있는 이제 쉼터. 여기서 먹기가 사실 뭐 조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, 아, 이제 조망 있는 데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.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정상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룡능선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청룡능선 방향은 앞눈 구간이 진짜 멋진 조망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. 헐, 여기, 야, 여기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. 이 조망 보라고. 야, 이게 없었는데 예전에는. 진짜 운하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드릴게요. 운하산은 절대 데크를 깔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, 이 썩을 것들아. 이게 데크를 그냥 사방팔방 깔아놔서, 야, 이게 본연의 맛이 다 사라진. 흑산의 진짜 멋은
그 암릉 구간이었는데 이 계단을 만들어 놔갖고 야 그 진짜 멋이 싹 사라졌네요. 여기는 운악산이 아니고요. 운평산이에요. 운평산. 운평산. 계단산. 계단으로만 올라오게 생겼네요. 진짜 계단 살살하게 만들어놨네. 이 암릉 타고 올 때는 재미라도 있는데 야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거 무슨 진짜 지옥을 만들어 놨네. 미륵 바위 직전에는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살아있네요. 근데 이런 이렇게 밟고 가는 이런 재미가 있는데 이 재미를 다 날려버려서 미륵 바위 도착. 저 앞쪽이 이제 미륵 바위고요. 흥미가 늦어져서 이제 미륵 바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. 올라갈 때는 이 부분으로 올라가면 되시고요. 미륵 바위에 올라서면 이런 조망을 볼 수 있습니다. 야, 굿. 아, 이거지, 이거지. 북낙산의 하이라이트, 병풍바위. 포토존, 눈썹 바위 옆쪽으로 해서 포토존 도착. 어쩌. 그래서 이게 사진. 우와. 그 감악산 출렁다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? 그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길고요.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아우 좋네요. 이쁘다. 아 물론 이제 바닥이 보이잖아요. 보이니까 고소 있으신 분들은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요. 아 근데 이거 출렁다리 이거 건너려고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 계단이 완전 지옥이네. 오늘 총평하자면 사실 백호능선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출렁다리까지 보는 거를 기대하면서 왔거든요. 근데 그 백호능선 제가 내려올 때만 내려와 봐서 그냥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네요. 여하튼 내려왔을 때 출렁다리도 운악산 출렁다리 가볼 만합니다. 그래도 나름 이게 좀 무섭게 그 철제 계단, 철제로 만들어서 바닥이 보이게 만들어서 좀 더 괜찮지 않았나 싶네요. 다만, 솔직히 최근에 이제 그, 데크길을, 정상 부분에 데크길을 만든 건, 최악 아닌가. 운악산에 진짜 멋들어진 그 암릉 구간을, 올라가는 그거를 다 망쳐버린 듯한 느낌? 그게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가을 풍경을 제대로 좀 느낀 것 같아서 그나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켠에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둘, 셋. 예!